저도 공부 이게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많이들 가까워지셨죠. 네? 네. 근데 비례해서 실력은 늘지는 않죠. 네, 그냥 뭐 개인적인 어떤 이제 신상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 그죠. 네, 보면 반갑기도 하고. 네. 동지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 참 좋은데, 그죠? 비례해서 실력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다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우수한 성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겉으로는 축하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질투 같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되는 그 불상사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 성적이 어떻게 돼요? 같이 상승 커브를 그려줬을 때 되는 거지. 혼자 성적이 안 나오면 소외감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집요하게 물어본다고요. 몇 점 맞았냐고. 그거를. 예. 아주 사람들의 심리가 묘한 거예요. 자기 점수는 안 알아켜주면서 남의 점수는 꼭 확인하려고 드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뻘쭘하잖아요. 그죠? 아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이런 소리가 참 마음에 상처로 다가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절대 뭐 보나 뭐나 다 뭐 성적이 거기서 거기면 그거 그죠. 뭐 서로 보고 안 보고 할 그런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열심히 하고 이게 궁금한 거는 어쨌든 해소를 해야 된다니까요. 에? 혼자 그냥 꿍꿍거린다고 선생이 여기서 이렇게 본다고 그래. 이 양반이 어디를 특히 약한지를 알 수가 있냐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부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해소해서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주고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 이런 건가 보다라고 인식하셔도 돼요. 어차피 3월이 되면 또 해요. 5월이 되면 또 하고 계속 그 타이밍에 돌아가면서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177페이지에 보면 그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있죠. 이게 애플밤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논리인데요. 아, 이 기법을 통해서 점포원의 고객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요. 이들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의 주소와 금의 습관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은 출발지 조사 기법 또는 이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 있죠. 예, 고객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뷰 아니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경품을 제공하죠. 그래서 왜 자동차나 뭐 이런 거 진열해 놓고 응모권을 나눠주죠. 그래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는 응모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응모권 안에 보면은 성명하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는 칸이 있죠. 예, 그 세 가지 칸만 그래도요. 그게 대단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저기 경기도 일원에 어느 한 저기 그 할인점에서 그 칸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 칸이 하나 더 만들어갖고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아주 데이터로 봤을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걔들이 그걸 갖다가 외부 이쪽에다가 팔아먹는 과정에서 걸려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 보면 왜 스팸 이런 식으로 문자 들어오죠. 뭐 어디 점포다 뭐 할인 몇 프로다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어디선가는 유출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를 그리냐면 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하철 같은 데 가게 되면 출입구 나가기 전에 이렇게 여기가 여기면은 이렇게 반경 뭐 예를 들어서 50m, 반경 100m, 반경 200m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져 있고 주요 어떤 기관이나 시설들이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여기 특정한 점포가 있을 때, 요 만약에 그 할인점이 있다 그러면 이 할인점의 전체 매출에 한 6-7%를 차지하는 고객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요 주변에 어느 지역에 주로 포진되고 있는지를 요걸 지도상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6에서 70%를 차지하는 상권을 1차 상권이라고 그래요. 이 점포의 뭐 하루 매출이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중에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이 주로 이 공간에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에서 20%를 차지하는 공간이 2차 상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주로 존재하는 공간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나머지가 3차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 상권, 3차 상권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할인점에서 마케팅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세일을 들어간다 그러면 요 1차 상권이 있는 이 고객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주요 3대 일간지가 있으면 일간지 전체에다가 광고를 다 두들기는 거예요.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2차 상권은 15에서 20% 나오잖아요. 여기를 3대 일간지에 다 광고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그 3대 일간지 중에서 제일 구독률이 높은 애 있죠. 예, 거기에만 광고를 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효율성을 크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할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CS 지도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그 지도를 통해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거기 다해 보게 되면 광고 및 판촉 전략 수립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매출액을 조사해 봤더니요,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와서 구매는 해요. 거리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 매출이 거의 2차 상권에 육박을 해요. 가끔씩 와서 매출을 하더라도. 그럼 나중에 여기서 점포의 확장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해서. 그런데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그게 소비자 분포 기법,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근데 왜 이거를 그래도 나왔던 애들은 용어 설명을 해드리냐면 한번 나왔던 애들은 언젠간 재활용을 해요. 재활용을 할때한 번이라도 용어를 들어봤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이었었지라고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이라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공간 균배 원리라고 있어요. 이 공간 균배 원리상에서는요, 이런 얘기죠. 하나의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여기서의 동질적이라는 것은요, 구매력도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그죠? 예, 주로 선호하는 물품 이것도 다 같다라는 가정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균등이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한 점포가 먼저 입지하고 새로운 점포가 입지할 때, 어느 위치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거기 그림상에서 보면요. 여기 M이라는 게 도시의 중심을 나타내고요. X1하고 X2가 있으면 이게 상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상권이라는 거는 이 공간 안에는 이제 고객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시 안에 점포가 입지할 때는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리단 얘기예요. 그래서 점포의 성격에 따라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또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은 기역과 니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 이론의 번역상에서 그렇게도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가면 결론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시장이 좁고 이렇게 해놨죠.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고객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거기 보면 수혜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라고 그랬죠. 그 수혜의 탄력성이 뭐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비 탄력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의 숫자는 적은데요. 물건을 구매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있죠.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계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높은 사람들이겠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점포를 개점하면요. 여기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도 구매하러 올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회사를 생각해 보면요. 점심시간이 이제 한 10분 전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건물에서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럼 그 회사의 중역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그 차에 탑승을 해가지고 차량 시간으로 한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소비를 하고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디에서? 구내식당 아니면은 회사 주변에 거기에서만 먹게 되겠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끼 식사를 하는 것만 해도 식대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교통비용을 지불하고 1시간 30분 나갔다 온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시장이 넓고 이렇게 해놨죠. 그게는 고객의 숫자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물건을 구매할 때 교통비가 발생하는 부담을 크게 느끼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고객이 있는데 점포가 개점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두부 한번 살려고 대전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동네마다 다 뭐가 있어요. 슈퍼에서 다 두부 파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이제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거기에 따라 이 예,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고 그랬죠. 예, 거기 보면은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재성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예, 집중성 점포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얘네 세 가지는요. 동종 업종의 점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종 업종의 점포간에 얘는 집재성이니까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집재성 점포에 보게 되면 금융기관, 보험회사, 기업 사무실, 관공서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기업의 사무실하고 관공서 있죠. 그거하고 금융기관 있죠.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시청 있죠. 예, 시청 주변에 태평로 쪽으로 기업의 본사들이 있고 을지로 입구 쪽에 금융기관의 본점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간에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기업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편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유형의 점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상품 같으면은 가구점이나 의류점 있죠. 예, 얘네들이 대부분 모여서 입지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여자분들이 왜 옷 사러 가실 때가 있죠? 예, 옷 사러. 옷 사러 가게 되면 한 번에 보고 바로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그때 남자가 잘못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들 그 매장이 대부분 2층 뭐 3층 이 사이에 있는데 거기는 쇼파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쇼파가. 왜냐하면 계산은 남자가 해야 되는데 남자가 지쳐갖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는 쇼파가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성복 매장을 가면은 쇼파가 없어요. 쇼파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 부인의 옷을 구매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 그분은 뭐 마트까지도 따라가서 카트 뭐 이렇게 밀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이제 여성 그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개 쭉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두 시간 이상 걸린다는 걸 체감을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했대요. 첫 번째 점포에 가서 이거 어때라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거 괜찮아, 그거 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점포까지는 당신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안 맞다고. 그러다가 한 세 번째 갔을 때 당신 옷이 여기 있었네. 이래가면서 그걸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가 첫 번, 한 초기에 있는 상점에서 자꾸 사라고 권유하면은 애정이 식었다는 등 그래가지고 며칠을 더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 부정적인 거를 강하게 했다가 적정한 타이밍에서 바로, 예, 바로 사주고 바로 결제했을 때가.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남자분을 데리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한 두 시간을 돌렸잖아요. 그럼 남자분은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그래도 묵묵히 따라가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 쇼핑센터를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괜히 데리고 나와서 제대로 쇼핑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남자분 얼마나 그게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 힘든데 거기까지 했는데. 그죠? 요새 신도시 이런 저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대부분 셀러리맨들이 있죠. 예, 정장인 넥타이만 사람들이 카트 밀고 그 여자분 있으면 그 뒤를 계속 따라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도 눈인사해요. 자주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거예요. 떨어져서. 왜냐하면 여기는 고객들이 여러 군데 다 있어요. 어디나.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주거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왜 세탁소라든가 목욕탕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이 보게 되면 많이 모여있진 않아요. 동네마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면은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돼 있죠.
예, 국부적이라는 거는 특정한 지역에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농기구점, 석재점, 비료상, 농약상, 종묘상 뭐 이런 것 있죠. 그죠? 예, 얘네들이 따로 점포 하나만 있으면요. 매출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도시 지역에서 농기구나 석재나 비료나 농약상이나 종묘상 있죠. 이거 찾으러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요. 그러니까 점포 혼자 있으면서 하루에 매출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파는 애들이 그 도시 안에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야 저기 뭐냐 그 꽃이 좀 살라고 그러는데 그거 저기 종로 3가 거기 가면 그것만 파는 애들이 어디에 이렇게 모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서도 여러 개 비교하면서 바로 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특정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글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여기 있는 집심성 점포라고 돼 있죠. 얘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포의 종류는 1950년대 이전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지역마다 개봉관 이런 거다 있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개봉관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도 종로 있죠. 예, 종로라든가 뭐 명동이라든가 여기 가야지만 개봉관이 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서울에서도 왜 이제 졸업 시즌이나 입학 시즌이 되면은 가족 단위로 외식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유명한 중국집은 다 명동이나 이렇게 도심에 있었던 거예요. 도심에. 그리고 왜 거기까지 가서 동네에도 중국집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먹는 거하고 거기서 먹는 거하고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까지 교통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단가가 대부분 도심에 있는 중국집은 가격도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무슨 요리 시켜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소수다 보니까 대부분의 도심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의 종류별 입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편의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라고 있어요. 이게 편의품점은 지금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편의점을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그러죠. 예, 이 편의품이라는 게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상의 필수품 같은 거 취급하는 점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선매품이라는 건요, 이건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쇼핑굿이라고 그래요, 선매품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의류나 가구는요, 우리가 자주 구매해야 안 해요. 자주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매할 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래서 구매하는 그런 의류나 가구를 취급하는 점포를 우리가 선매품점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전문품점이라는 거는 브랜드점이에요. 소위 얘기한 대로 뭐 명품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상품이 있죠. 그래서 얘네는 뭐 명품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취급하는 점포를 뭐 전문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매 빈도는 얘네가 제일 떨어지겠죠. 예, 네, 근데 이윤율은 제일 크겠죠. 뭐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돼 있죠. 요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넬슨에 대한 게. 그냥 넬슨의 소매 점포 입지론은요, 점포의 경영 주체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넬슨의 요 방법은요, 이게 체크리스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포가 입지하게 되면요, 체크해야 될 항목이라는 게 많이 있겠죠. 접근성이나 가시성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종류가 보면은 1번에서부터 8번까지 8개 항목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큰 타이틀이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부적인 것도 있죠. 예, 그런 항목들이 되게 많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들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번역된 거기 때문에요. 표현이 조금은 어떻게 돼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3번에 보면 상거래 지역에 대한 적합 지점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그게 있다고요. 고객의 물건을 살 때는요, 충동적으로 구매할 때가 있고요, 자발적으로 살 때가 있고, 또는 공유적으로 살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충동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그러니까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목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풀어서 나온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여기 6개 중에서 6번에 가면은 양립성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넬슨은 그거를 제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립성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른 인접 점포 간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 원칙을 가장 강조했다고 그랬죠. 이게 그 어느 교과서를 보게 되면 보완적 상품을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양복점 옆에 가면 뭐 구두점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고객을 주고받는다 이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양립성의 의미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서울에 가면 이 명동상권이라고 있죠. 예, 명동상권은 어느 방향에서 진입을 하든지 간에요, 이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차량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립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복을 팔면은 양복점 간에 모여 있는 게 더 나아요. 양복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구두를 사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양복이라는 것도 비교 구매하는 거라고요. 구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통행하는 걸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고객은 가로를 따라서 이렇게 넘나들면서 쇼핑하는 건 싫어해요. 이 차량의 이 차선 있죠. 이게 한 왕복 4차선 이상이 되면은 상권이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유인되는 상점이 없으면 굳이 길 건너서 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많이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옆에 가면 이제 단원 확인 문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용어를 알면,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목을 바꿔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지대론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독점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차액지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보면서 바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차액 지대서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 생산비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게 시험에서는 뭐라고 줬냐면 다음 중에서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런 다음에 5번 지문에 차액 지대서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차액 지대서는 지대를 뭐로 봐요? 그렇죠. 잉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 배열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읽는 순간에 초이스가 바로 될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런 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가셔서 자 191페이지에 가면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일단은 용어를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용어를. 네, 그래야지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는 것만 너무 주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뭔 얘기하면 막 적으시던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아, 중요하면 제가 따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적으면 나중에 여기만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분들은 이 안에 너무 새카매가지고 여기다가 또 뭐까지 붙여요. 포스트잇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붙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하도 많이 적어가지고. 심지어는 이 페이지에서 다 못 적다 보니까 화살표가 일로 가요.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오면 화살표가 일로 넘어와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다가도 뭔가 한참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지러운 거예요. 왜 이걸 다 했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요.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정리가 돼요. 포인트만.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100점에 도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점은 우리는 이미 양보한 거예요. 그죠? 전국 수석도 양보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난하게 몇 점 이상만 맞아서, 저 6점 이상만 맞아서 무난하게 이 바닥을 뜨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전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건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서 몇 점 이상만 맞아서, 6점 이상 맞아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인데, 그죠? 아니,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나 조카나 뭐 이런 친구들에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있죠? 왜? 한 2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걸요? 공부란 말이야, 영어란 말이야, 수학이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나 수학을 얘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걔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민법하고 학개론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응? 남아서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이거. 2월인데 벌써. 2월달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35번 남았다는 거예요. 10월까지 가늠했을 때. 35번 보면은 종강이에요, 종강. 그죠?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죠? 금방이에요. 쉽게 가는 거예요. 그, 저기,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공부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시작을 한 분은 타이트하다는 걸 느껴요. 타이트하다는 거를. 근데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은 여유가 있구나. 그죠? 아직은 대화도 하고 여유도 있고 참 뭐 물어보러 오는 경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자, 여기 정책론은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정책의 의미 및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책론의 세부 시험 범위 내고 이렇게 제목을 4개를 준 거예요. 4개를. 그러니까 4개를 주는데 각각 한 문항 정도씩의 비중이 있어요. 비중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요 기능이라고 해놨죠. 네, 기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죠?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불합리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안에서 그 수단이 나타나요. 근데 예전에는 정부가 간단한 법률적인 규제만 가지고도 행위를 통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힘들죠. 지금은 정부가 개입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다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다 인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도 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제일 처음에 제목이 나와 있죠. 요 순서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추구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정책적인 논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그러면은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때 어떤 문제를 해소하게 들어오냐면 각종 부동산 문제 있죠. 여기는 부동산 학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부동산 문제를 보면은 토지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배열이 그렇게 돼 있던 거죠. 예전에는 토지 문제 있죠.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정책 수단. 주택 문제가 있으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 예전에 배열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조가 달라지면서 지금은 경제 논리를 반영을 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 문제라고 나와 있죠. 토지 문제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땅이에요. 그죠? 근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틀리죠. 국토 면적이 한정돼 있잖아요. 현대 국가에서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뺏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강대국이더라도
자기가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영토를 뺏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토지 문제. 그럼 토지가 부족한데 수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뭐가 상승하겠어요? 땅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게 집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불합리하게 상승하게 되면요. 무슨 심리가 만연하냐면 투기 심리가. 다른 곳에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땅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불평등의 심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아무나 땅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괴리가 발생하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 계층 간의 갈등이 촉발이 돼요. 계층 간에.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 더 요원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특정한 도시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요. 그러면 도로를 확대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지자체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넓힌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강남대로 있죠? 예, 삼성역에서부터 이 강남역 지나서 하는 그 대로는 그냥 정체 구간이에요. 퇴근 시간이 되면 그냥 빨간불이 서 있어요. 저녁에 보면. 그러면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이니까 근데 주요 도로가 막히면 주변 도로도 막혀요. 그럼 그게 경제적인 손실이 되게 커요. 그렇잖아요. 연비에 대한 소모도 커지고. 예. 그러면 그걸 해소시켜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를 넓혀주거나. 불가능하죠. 강남 땅값이 얼만데. 그거를 강남구청에서 그거를 넓힌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줘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특정한 어떤 지역만 그 뭐 편만 들어주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퇴근해서 집까지 가는데 원래 막히지만 않으면 30분 거리인데 1시간 반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지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주죠. 주택 공급을 하고 싶어도 택지 가격이 워낙 비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가격이 비싸니까 거기다가는 주택 공급을 못해요. 그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토지 이용에 대한 악영향이라는 게 발생하죠. 지가 수준이 불합리하게 높으면요. 토지 이용이 무질서하게 되거나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있죠. 건물이 자꾸 고층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좁은 면적에 인구가 과밀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저기 잠실 일대 보면은 제1롯데월드라고 하나 들었었잖아요. 100매측짜리. 그게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양반의 그게 평생의 꿈이라고 해서 거기다 해놨는데 그거는 그 원래 서울 안에서는요. 4대문 안에서는 이 3대 영향 평가를 해야 돼요. 인구 영향 평가, 환경, 뭐 교통 영향 평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무시한 케이스가 아닌가. 원래 잠실대가 재개발돼야 돼요. 그럼 재개발되면은 인구 밀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100층 넘는 공간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또 얼마겠어요. 그러면 현재 거기 주변 도로의 용량으로는 그게 수용이 안 된다고요.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잠실에서부터 쭉 가면은 강남대로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뭐 일단 밀린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 해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땅 파고 들어가거나 공중으로 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쪽은 거기 하면은 롯데월드 있는데 롯데월드 안에 가면 호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게 원래 석촌호수 있죠. 반을 갖다가 걔네가 임대해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걔네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형을 이용을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게. 그러니까는 걔네는 뭐 그런 면에서는 혜택 많이 본 거죠. 모든 역사도 다 지하철역에서 다 연결이 돼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대충 유추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아, 뒤에 그 박스에 있는 소득 분배 효과는 지난번에 로렌스 커브는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요거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은 주택 문제라고 해놨죠. 주택 문제. 자, 토지 문제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문제냐면 주택 문제인데 주택 문제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게 양적인 문제예요.
양적인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양적인 문제예요. 일단은 주택에 대한 보급률 있죠. 이게 한 100%를 달성하는 거. 그러니까 일가구 일주택 문제 있죠. 제일 먼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처음에 국가가 건립이 되고 나면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일단 국가가 성장을 해서 소득이 많아져야 사람들도 생활이 개선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으면 성장성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는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 주거에 관한 욕구가 분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사고 싶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주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주택가격에 대한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예전에 이제 그 60이죠? 그때 이제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나오면서 200만 호 건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뭐 평천이라 이 도시들이 이제 그때 다 만들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늘리게 됨에 따라서 그때 일시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세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양적인 문제라는 게 발생하고요. 양적인 문제가 지나면요. 그 밑에 가면은 질적인 문제라는 게 발생해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비해서 소득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늘어난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80년대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한 5천 뭐 이 정도면 하나 작은 거는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뭐 꿈도 못 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질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평생을 내 집 마련하는데 신경을 쓰고 또는 애들 교육이 있죠. 예, 그거 두 개가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은 이제 정년인 거예요. 나이 60 넘어서. 그러면은 그 젊었을 때 모든 시간이 거기에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개념이 좀 바뀌어줘야 돼요. 주택이라는 거는 소유 개념보다는 이용하는 개념이라고 바뀌어줘야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에 관한 인식 있죠.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도 임대주택 이런 거 들어오면 싫어요. 청년 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죠. 그거 들어오면은 그거 데모도 하고 그래요. 걔네들이 들어오면 임대료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에 임대료 받아가지고 노후를 지내는데 걔네가 들어오면은 좀 이상해진다고 반발하고 또 분위기 또 흐린다고 반발하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사라져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게 좁은 국토 공간에서요.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이게 10억이 됐어요. 그럼 두 배 인상이 됐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죠. 재산 증식이 됐으니까. 근데 이거 팔아가지고 그죠? 비슷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하게 되면 역시 또 10억 줘야 돼요. 근데 이사할 때 이사 비용, 그 다음에 또 세금, 중개사 수수료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 그냥 있는 게 더 나아요. 이동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죠? 네, 뭐 일단 사람들은 돈이 되면 일단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그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이 악화 성향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화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고요, 지속성이라는 게 있고. 해결수단의 다양성이라고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글자만 따서도 했었어요. 글자를 따서 이 글자가 사라지면 틀리다 한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비가역성인데 비를 빼고 준 적도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용어상에서 예 정도 알아두면 돼요. 악화성향은 뭐냐면 부동산 문제는 한번 발생하잖아요. 이게 소득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한다고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주택이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주택 부족 문제라는 게 시간이 진다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네, 주택의 공급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공급 부족 문제와 주택 가격 상승의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주택 가격 상승의 문제 있죠. 그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가역성이라는 건 엎지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한 지역에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했으니까 그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정책을 펼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우리는 거래가 다된 거예요. 세금도 내고 대출도 받고 다 됐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 이게 요즘 이제 어떤 문제도 있냐면 그뭐 이제 청원 들어가고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7억 5천이나 이 정도에서 전세 끼고 집을 하나 살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가격이 올라서 9억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게 대출 규제에 걸린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전세를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가 안 나가서 세입자 빼주려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빼줘야 되는데 대출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는 문제가 걸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양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재테크를 잘한 거죠. 7억 5천에 사서 9억을 넘어갔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1억 5천, 2억 벌은 거 아니에요. 전세 끼고 들어간 거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이게 허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런 갭 투자 같은 거를 투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게 투자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투기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규제를 좀더 강화시키는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너무 강남을 상징적으로 봐서 그런데 강남은 그냥 지들끼리 놀라고 하면 되죠, 뭐. 별도로. 그죠? 특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올라가 봐야 자기들끼리 올릴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그럼 또 주거 이전에 거주 이전에 자유의 제한이 있으니까 어쨌든 비가역성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그걸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상에서 가끔 인용해요.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가격 상승의 문제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죠. 근데 또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지속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 수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하게. 그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개념이 종합대책이에요. 그죠? 예, 그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197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 밑에 가면 정책의 기능이라고 해놨죠? 이게 이제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고 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치적 기능이죠. 예, 정치적 기능은요,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러냐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인 목표라는 건요, 형평성도 있을 수 있고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복지성이나 민주성이나 자유성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이제 이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 하나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내가 당선이 되면 내 재임 기간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예, 얘를 몇만 호를 꼭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시장에서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를 공급함으로써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을 뭐 해주고요, 예, 개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있죠. 예, 이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이거 할 때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는 조세를 부과해서도 얻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을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부가 만약에 저렴한 이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평생 주거관계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집 없는 사람, 한 사람은 집 있는 사람, 이렇게 그냥 계속 그 지위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할, 이게 정치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슨 기능이냐면 경제적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에서 하는 역할은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있죠. 예, 그때 발생하는 걸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 배우셨죠? 균형. 자, 여기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남거나 모자람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러면 공급자 경쟁에서 다시 원래 균형 상태로 회귀를 해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요, 거꾸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이러면서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원래 무슨 상태? 균형 상태로 회귀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가격에 의해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나 무슨 상태가? 초과 수요 상태가. 예, 그걸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개입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외부효과 공공재 등의 존재로 시장 경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효과의 제거 있죠. 예,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쓰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뭐 있었어요? 외부효과. 어? 외부효과. 자, 맞추면은 잠깐 쉬었다 갈 거고, 틀리면 계속 하는 거죠. 에? 외부효과. 에?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외부효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에? 아니, 물론 조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 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히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지역지구제라고 배운 거예요. 지역지구제. 그래서 지역지구제, 토지이용 규제 있죠. 그게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죠. 시험 지문에서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잖아요, 그거를. 예? 그 270, 210페이지가 보시면요. 210페이지 가면은 거기 토지 정책 수단에 그 밑에 가면 용도 지역 지구제라고 있죠. 예, 거기 하단에 뭐그 박스 밑에 목적에 가면은 뭐 체킹 안돼 있던가요? 예? 그 언제 해놨지? 뭐 이런 얘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한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빨리빨리 할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198페이지 가면요, 거기 중간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있죠.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예, 그것도 별표하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가만히 보시면 선생님 지난번 강의 때 별표하라고 한 거는 지금 다시 강의가 돌아가도 역시 똑같이 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애는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아, 얘는 그래서 제목만 나오면 나중에 탁탁탁 구별이 될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힘들 내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예, 거기서부터 하시죠.